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입니다. 멋진 한강 신도시에 곡간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물창고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장기도서관이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 오늘 개관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요. 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 독서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거듭날 수 있게끔 김포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또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도서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도서관이 신도시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정보와 소통의 나눔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신도시 내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체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김포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기도서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기도서관 개관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포시는 문화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장기도서관 개관이 우리 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열리게 돼서 시민과 함께 정말 축하드리고요. 장기도서관이 여러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장기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기 도서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장님, 김유관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박용태 사무국장님, 김포문화원장님, 반장님, 역적의 위원장님, 제가 코팅을 진행할 때 협찬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어주시고요. 왼손에는 커팅 테이프를 들어주시고 정면에 카메라를 향해서 환하고 밝은 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커팅을 진행